자, 삼각형 이렇게 있지? A, B, C. 이게 수렴 내려봐. H. 이게 C가 되겠지? This is B. This is C. 어째? 그럼 C의 길, 어, A지. Sorry. 자, A의 길이는 얼마야? BH 더하기 HC. BHC. 치킨이 생각나네. 갑자기 BHC가. 그럼 BH의 길이는 얼마니? C 코사인 B지. HC는 B 코사인 C지.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지. 코사인 B는 뭐야? B변변의 밑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기초가 안된 거예요. C분의 BH. 그러니까 BH는 C 코사인 B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는 진짜 저기 뭐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약한 애들이지.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B는. 지금 A는 C하고 B하고 BC잖아. A, C, B, B, C, B, 아, cosine, BA. 아, B.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있으면은 코사인으로 두개 더하는데 BC, CB 이렇게 바뀐다고. 그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지잖아, 그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바로 내려가지고 밑에 거두개 더한 게 코사인 두개 합이다. 이게 제1 코사인 법칙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제2는 뭡니까? 선생님. 알려주십시오. 제2는 제1 가지고 장난친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제2가 더 많이 쓰인다 이거. 제1이 쓰이는 거본 적이 없어. 제1이 쓰이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제2가 오히려 더 좋은 법칙이야. 신기하게도. 왜 그러냐? 피타고라스 때문에.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뭐 했어? 일반 할아버지. 일반을 못 시켰지. 코사인은 직각상형일 때만 했지. 근데 직각이 아닐 때도 할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양변에 여기 1번에다가 A를 곱하는 거야. 제곱하는 게 아니야. 이거 A를 곱해, 양변에. 1식, 2식, 3식 있는데 A를 곱하니까 AC, 6이 아닙니다. BA, cosC, B를 곱해. AB cosC plus BC cosA가 나오죠. 3식이 곱하기 C는 C제곱은 AC, cosB, CB, cosA. 자, 어떤 일을 하면 이거는 더하고 이건 빼겠어. 그래서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한번 해봤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 AC 코사인 B가 여기 없어져, 안 없어져? 위에 어딨어? 아, 여기 있다. CB 코사인 A가 없어지네. 그럼 얘는 안 없어지지? 그래서 EAB 코사인 C. 아, 그러니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 코스, 뭐야, 피타고라스인데, 마이너스 2AB 코사인 코사인C라는 텀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C가 90도면 어떻게 돼? 0이 돼가지고 피타고라스가 나온다는 거야. 아, 이게 바로 유명한 뭐 무슨 공식? J 코사인이야. 그러면은, 이제 일반화를 시켜. C제곱은, 이게 피타고라스인데, EAB 코사인C가 있어, 없어? 그럼, B제곱은 뭐겠어?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제곱 사인 B. 그렇지. 뭔가 규칙이 있어, 없어? 있죠? B제곱 플러스 C제곱 코사인 A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써먹느냐? 요 A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요 각도가 예를 들어서 30도야. 얘가 6이야. 응? 이거 8이라 했어. 그럼 A제곱은 66에 36, 88에 64, 빼기 2 곱하기, 요거, 68에 사인 30도, 응? 이거 100이지? 사인 30도 지워주는 게 48이지? 50. 50이니까 A는
2루트 14. 그렇지, 이렇게 막 떨어지게 나온다는 얘기야. 완전 간절하지. 자, 그러면 반대로 얘를 몰라. 얘 2루트 13 줬어.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 코사인 A를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코사인 A 공식을 따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근의 공식처럼 E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코사인 J의 법칙의 또 다른 형태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만 알면 돼. 요거하고 알겠나? 코사인 J의 법칙이 요거 이런 형태, 요 형태를 알아두란 말이야. 대입하면 돼 그냥. 2 곱하기 6, 8이지. 여기 B라고 쓸게. 66에 36 64 빼기 52. 52 해봐.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A는 이게 두 개 나온 경우도 있거든. 60도네. 완벽하게. 2분의 1 아니잖아. 2분의 1 맞죠? 아까는 60도 아니잖아. 30도 있잖아. 잘못 풀었네. 그때 코사인 30을 아, 그 코사인 30을 2분의 1로 했잖아. NG 죄송합니다. 괜찮아. 라이브 볼 수 있지. 한 번 더 하면 되지. A제곱은 36 플러스 64. 아, 그럼 60도를 그냥 바꾸자. 그게 낫겠다. 60도로 하면 루트는 2죠. 일단 60도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2분의 1 나와서 60도 나왔나. 선생님 30도 해주면 안될까요? 선생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할 줄 알아요. 보여줄게 또. 만약에 if a is 30도 그러면 a제곱은 66에 36 64 2 한 번 더 하고 좋잖아. 자, 2분의 루트 3이야 이게. 아이, 코사인 30도. 그럼 이중근으로 나와서 very dirty 이거 풀어야 되는 거야. a가 이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이걸 해준 거야 일부러. 알겠습니다. 너무 싫잖아 이거.